우리는 뭐 땀이나 사과 그런 거 바르면 눈 따가워가요. 바리도 뭐하고 뭐 모자 써도 덮어가지고 볼래면. 지금 원래 해날 때 쓰는 건데 빨리 가세요. 해날 때 쓰는 거. 지금 가서 이미 원래 쓰던 거. 아빠님 힘든다. 무구요. 어. 한 동에 뽑으소. 무. 저기 저 사이에 사다 들어가가지고. 네. 이거요, 이거. 아니 예. 그거 묶고 말고 제가 굵고 묵고 이거 다 여기 여기 있네 진짜. 아니 저 가서 굵은 거 하여튼 가보 굵은 걸 보라니까. 제일 굵은 걸 보고. 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 아버님이 어? 엄마라면 저러지 않았어. 어? 어 부러진 것 같다. 어 부러졌네. 부러졌어. 어떻게? 아 아깝네. 아니 또 부러질까 봐. 아 됐다. 부러질까 봐.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응. 그렇게 아, 뽑아야 그렇다. 되는데 뭐. 저렇게 하기도 힘들겠다. 제가 얼핏 제가 봐서는 잘하는 게 없는 분 같아요. 남서방님. 예. 그러니까 진료 환자분 아니 많이 떠야지. 그 고래 한번 떠봐. 요 요래가 요렇게 늘리는. 참 뭐한다 뭐해. 이걸 이거 뭐 이거 아무것도 아, 아, 그만큼. 네. 이래가지고 죽국 갖다 놓기 자. 자 내가 엄마 아빠 엄마 아버지가 병을 쳐서 병 들었을 것 같아. 하나 시키는데. 손자 같아요 옆에 있으니까. 네, 아, 귀엽게 손자 느낌으로. 어쨌든 네. 약간 귀여운 가장. 귀여워요. 되게 귀여우세요. 살아보세요 귀여우니까. 뭐 한 주도 모르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래 하면 네. 되지 뭐. 아니 그것도 없어. 참았다가 참았다 터지고. 오늘 비가 와서 많이 못했는데 정님이한테 제 일 좀 많이 했다고 해주세요. 네, 네 약속하고 왔는데. 뭐야? 어, 결국 무화 하나 뽑은 것밖에 없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거 다 뽑아야 되는데 네. 오늘 비가 와서 자네 일 일 할 팔자 일 할 사람은 틀린다. 아 그렇네. 일 팔자가 아닌 모양이야. 술을 마셔가지고 눈이 자꾸 감긴다. 그래요? 안 먹던 사람이 술을 마셨으니까. 장모님 발에 뭐 있지 않아요? 발에? 발에? 발에 무좀 없어요? 있어. 그죠? 응. 응. 내가 왜 발에 무좀 있는 거 알겠어요? 어떻게 알아? 네? 어떻게 알아? 지난번에 수영 갔다 왔죠? 꽃보다 한소봐. 내가 발에 무좀이 생기더라고요. 가서 뭘 깨끗이 안 닦아서. 아니 아니 그쵸. 거기서 내가 깨끗이 안 씻고 나와서 그런 거야. 그래서 딱 그래갖고 내가 야 내가 하루 수영 갔다 와서 발에 무좀이 생기니 맨날 수영 가는 우리 장모는 무좀이 발바닥이 아주 상하겠구나. 근래 와서 생겼어. 여기도 생기고 발가락도 생기고. 내 무좀약 사면서 생각해보니까 장모님도 무좀이 걸렸겠구나. 나보다 더 심하겠구나 생각이 딱 들더라고. 아 참 이제 전문가가 다르긴 다르네. 자 이제 계속 바르셔야 돼요. 하루에 두 번씩 여기 쓰다 보면 딱 한 달 정도 쓰면 다 쓸 거예요 그게. 네 개? 네. 그러니까 수시로 이렇게 바르시라고. 난 그렇게 무좀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 피부 약해지거든. 그러니까 곰팡이가 더 잘 살아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늘 발라야 돼요. 면역력 떨어지면 기운 떨어지고 기운 떨어지면 뭐 운동하기 싫어지고. 그럼 반대로 해야죠. 억지로 운동해야 저기를 하죠. 걷는 거는 좀 시원해야지 더워서 못 걷겠어. 그러니까 내일 내가 새벽에 장모님 모시고 운동하러 갈 거니까 아침 이제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내일 새벽에 그거 하죠. 어디를 가서? 공원이요. 저기. 저 공원 한 바퀴 돌면 꽤 될 거리요. 걷기가 싫어. 내일 아침에 한번 걷죠 저랑. 무슨 운동하시고? 우리 장모님 이쁜 얼굴 조금 내가 예쁘게 해주고 갈까? 뭘로? 예? 내가 저기 마사지 해줄게 마사지. 맨날 이거 갖고 뭐라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수술할 방법이 없고. 수술. 그렇지 않아도 보통거리는 데다가. 아 이제 나오나요? 괜히 그걸 해가지고. 괜히 그걸 했어? 뭘 하셨지?
당연히 착하지. 약혼해놓고 사고 냈는데도 결혼하는 거고. 아니 그러면 약혼했는데 저기 뭐야.